열기가 너무 뜨겁습니다. 무대에 계신 모든 분들의 축사를 듣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시간 관계상 한 분씩 객석에 향해 인사하시는 것으로 계신다면 우선은 첫 번째 사진 엄지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제대로 정치는 따뜻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절실한 마음들을 받아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정치 아니겠습니까? 저는 20대 때 학생운동을 통해서 감옥을 가서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 시대 정신은 민주주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 절실한 함으로 싸웠고요. 20대 후반에는 노동 현장에서 빠오 아시나요? 빠오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빠오는 먼지가 엄청 많이 나는 곳이에요. 쇠가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빨래핀으로 두 번 머리 감고 다시 세수핀으로 한 번 감아야지 머리가 감길 정도로 먼지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 빠오 공장에서 쭉 일을 했고요. 프레스 공장, 사출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사출 공장은 주야 맡겨야 되죠. 정말 힘듭니다. 그 생활의 리듬이 확 바뀌니까는. 그 속에서 저희 절실함은 바로 노동 조건의 개선, 그리고 노동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런 절실함 속에서 저는 살았고요. 그리고 30대 때는 제가 시의원을 세 번 했었는데요. 무보수 명예직이었습니다. 아, 물론 그 전에 제가 시민운동하면서 어떤 활동을 했냐면은 바로 신문을 돌렸죠. 생계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문을 하나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돌리면서 시민운동을 했습니다. 그러한 또 절실함이 있었던 거죠. 시원 활동했을 때는 그 무보수 명예직이었어요. 그래서 월급을 안 주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11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 저의 시대정신, 절실함은 뭐냐면은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이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정말 열심히 또 싸우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2018년 제가 청와대에 들어갔죠. 2년 6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일을 했는데 그 당시 저희 절실함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빈부격차가 전 세계에서 4위 내지 8위 정도 합니다. 4위 할 때는 1등이 코스타리카였고 2등이 미국이었고요. 3등 이스라엘, 4등이 한국입니다. 이렇게 빈부격차가 엄청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돈의 흐름이 전부 서울로 대기업으로만 갑니다. 골목상권, 동네에는 돈이 돌지 않아요. 그래서 동네가 망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어려워지는 거고 뭐 하려다가 망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현실을 고치기 위해서 저는 그 당시에 저희 절실함은 뭐였냐면 경제 민주화와 민생 경제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당대표께서 하셨던 이 지역 카페를 국가정책으로 만들자 해갖고 제가 국가정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천페이가 탄생을 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2018년에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된 적이 있는데 1조 4천억의 정도가 자영업자들한테 돌려들어졌습니다. 바로 그거는 자영업자들의 생존에 위한 그 목소리에 외면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인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살려고 했고요. 개인적인 분노보다는 공적인 분노를 위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 삶을 그동안 쭉 학생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 시의원 활동, 그리고 청와대에서 쭉 활동을 해왔습니다. 제 책에 그런 내용들이 쭉 담겨져 있는데 그게 바로 저의 절실함입니다. 이 절실함을 갖고 제가 앞으로 뛰어나가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아, 지금 양문석 님이 오셨는데 어디 계세요? 안 보이는데? 잠깐 나오시죠? 나오세요.
박사님 정말 인기 스타시네. 우리 양문석 박사님의 절신하면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저보고 절신하면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정말 한명아 선배가 학생운동 전두환부사 독재 다독투쟁에 나섰을 때의 그 절실함을 저 또한 같은 시대에서 같은 학교에서 그 절실함을 가지고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명아 선배가 노동 현장에 있었을 때 저는 용접봉을 들고 그 용접 불꽃이 제 손등에 들어가가지고 오두근하는 냄새를 맡으면서도 그걸 참아내는 그러한 절실한 그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학교에 들어가서 지식인으로서의 그 과정을 또 절실하게 공부했고요. 다시 시민운동으로 그 다음에 언론운동으로 전환하는 과정마다 저 또한 한병환 선배가 앞장서서 갔던 그 절실한 시대적인 또는 삶의 또는 세상을 향한 변화를 꿈꾸던 그 절실한 순간순간에 후배로서 두벅두벅 따라갔을 뿐이다. 선배들이 열어주셨던 그 투쟁의 현장에 한 번도 뒤걸음치지 않고 함께 싸웠다. 같은 대학의 같은 단과대 선배입니다. 한명한 선배가 걸어왔던 그 투쟁에 부끄럽지 않게 저도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한명한 선배 말씀하셨던 투쟁의 그 족적들이 앞에서 찍어주고 밟아 놓았기 때문에 제가 그 족적을 다시 밟고 다지고 따라갔던 것이고 제 뒤에 또 많은 후배들이 같이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80대 초반 학생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미래를 버리고 포기하고 뛰어드는 현장이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모든 친척들이 제 학생 운동할까봐 애를 태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전두환 군사 독재를 우리는 그렇게 밟고 넘어왔는데 졸지에 금사 독재 정권에 맞닥뜨리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70대 어르신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 나이에 독재 정권을 딛고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또 금사 독재 정권에 내가 신음할 줄 몰랐다. 도대체 너희들이 뭐 하는 놈들이냐 하며 혼을 냅니다. 한병원과 양문석이 돌파하겠습니다. 절실하게 돌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양문석 박사하고 저하고 함께 열심히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절실함을 갖고 앞으로 한병환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나가시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한병환 우리 선임행정관의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삶을 바꾸는 힘, 절실함. 우리가 자신의 뭔가 꿈을 이룰 때는 첫 출발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간절함. 간절해야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절실함인데요. 이 절실함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절박해야 합니다. 절박한가요? 네! 우리 정치에서 나타나는 상대를 인정하고 토론하고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상의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척결해야 될 적으로 생각하고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정치하는 모습입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런 결과가 그저께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로까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절박함에서 기인한 바로 이 절실함이 우리의 이런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런 문제들 오랜 우리 청와대 선임 행정관을 하면서 지역화폐 정책을 만들어냈던 경험을 가지고 오늘 책으로 출판을 해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금년이 청룡의 해라고 얘기하죠. 청룡의 해. 비룡승운, 운을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용처럼 우리 금년 한해 우리 한병환 선임 행정관도 바로 비룡승운의 기세로 뜻하는 바를 꼭 이루는 한 해 되시길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거지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하합니다. 1월 1일 날 저희가 당 지도부랑 이재명 당 대표랑 같이 새해 담배식을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올해 이제 첫 인사로 이제 나온 말입니다. 동주공제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네. 뜻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적 위기, 정치적 위기, 민생의 위기, 환란의 시대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곳곳에서 민생이 도탄에 빠져있고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는데, 이런 환란의 시대를 우리 여기 계신 민주주의를 원하고 염원하고 민생을 살리기를 염원하는 우리 민주시민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민주당 당원들이 모두 이 환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배를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배를 타고 함께 어려움을 건너가자, 헤쳐나가자, 이런 뜻에서 동주공제라고 하는 이런 건배사를 같이 나눴습니다. 정말로 참담하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병환 전 선임 행정관의 그 세상을 바꾸겠다는 마음과 같이 꿈을 꾸고 있는 우리 부천 시민들, 지지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미래를 꿈꾸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모두 동주공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제 이름이 이동주입니다. 이동주가 동주공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한병환 행정 선임 행정관님과 큰 배를 만들어서 우리 민심의 바다에 띄우겠습니다. 오늘 한병환 행정관님의 북 콘서트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새해 벽두같이 우리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오신 우리 북천 시민 여러분들께도 만복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정혁 전... 너희가 지금 서울로 진입하면 즉시 전쟁이야. 놈들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살이다, 사살! 그 국정될 수 없는 부채가가 들어있겠으면 만약 부채가 있다면 왜 본인 그 직후 바로 권력을 장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건을 바로 하고 그대로 군의 본인의 임무를 그대로 우리는 수행을 했지, 정권 잡을 의도도 없었고 그런 행위도 여러분들 다 그 당시에 기억하십시오. 항상 놔뒀습니다. 문민 정부가 들어선 12.12는 쿠데타적 사건에서 검찰 조사를 통해 군사 반란으로 규정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을 기소유예함으로써 반란의 책임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반란에 맞섰던 이들의 고통만이 억울할 따름입니다. 두
자리가 너무나 귀하고 정말 부천 시민이니까 애기 엄마가 가슴 절절하게 말씀드리니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준비할게요. 네. 코로나 때 이제 20년, 21년도였잖아요. 네.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마스크도 벗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정말 이제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까 유머코드가 근데 코로나가 힘들었는지 결혼 생활이 힘들었는지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그때 사회적 거리를 뒀잖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결혼 10년 차. 근데 지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는 하지만 마스크도 벗고 그 두려움은 별로 없잖아요. 질병에 저는 약간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요. 제가 뭐 때문에 힘든지. 정치 때문에 정말 이제 너무나 마음이 고됩니다. 그래서 엊그제 이재명 대표께서 여기 이렇게 조금 바꿔주셨거든요. 원래는 자기가 할 말을 조금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고쳐주셨어요. 테러. 근데 저는 이거 테러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암살 시도였다. 이거 봤잖아요. 우리 다 봤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저도 잠깐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감고 좀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다 같은 마음이니까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느끼시고 굉장히 있는 그대로 보시는 지성인들이 많으시니까 예,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의문사가 옛날에 많았잖아요. 저는 그때 뻘뻘 기어다녔어요. 전두환 때. 그러니까 잘 모르고 그냥 그랬던 그 의문사 이제 암살 이런 거는 백구 아니 죄송합니다. 친구 선생님 네 약간 시간 너무 이렇게 뺐는가 싶어가지고 초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놓쳤던 역사책 안에만 존재했던 그런 고귀한 인물 그런 분들이 떠올려져서 더욱 괴로웠거든요. 순식간에 잘못했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었을까 싶고요.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래서 지금 병상에 계시고 이제 육적인 상처도 이제 회복되셔야 되겠지만 통합의 정치를 그리고 김대중 선생님 노무현 네 그 이제 다 알고 계신 지도자이신이 얼마나 또 통합의 정치를 생각하시면서 상처가 더 깊으실까 싶어서 빨리 마음이 단단해지셔서 많은 문제들을 그래도 리더이시니까 빨리 회복하셔서 더 단단하게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병환 후보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기 엄마가 이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쭈뼛쭈뼛하게 되는 그 자기 것만 하게 되는 그때는 전두환 정권 타도를 외치셨던 분이시니까 이제 골목 상권 민생으로 기치를 이제 하셨으니까 앞서서 그렇게 하셨던 거 뒤에서도 똑같이 삶의 궤가 예, 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가 않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 둘 키우고 있으니까 그 정월이 때 나왔잖아요. 일본 아빠다 이런 거 예, 문 대통령은 그때 그랬잖아요. 이거 급식으로 회사에다가 그런 거 이제 더 활용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두렵습니다. 반드시 국제재판 가가지고 이거 걱정 없게 살고 싶고요. 그리고 그 우리 아들이 요즘에는 그런 게 드라마나 이렇게 잘 나오다 보니까 군에 대한 이런 거 거기에서도 네 최근에 아무튼 두서 없지만 여러 가지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미리 원고 드렸었으니까 이제 반드시 이겨주셨으면 좋겠고 저의 절실함은 승리하는 민주당 네 꼭 이기셨으면 좋겠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이기는 민주당 우리 이지연 선생님은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신데 그 민주당이 이기는 것이 가장 절실함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민주당이 이겨야죠. 이기시는지 않고 그 얼마나 많은 우리 한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편의점 1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집합금지가 풀린 이후에 더 장사가 요즘 안 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좀 힘들었는데 지금 그때보다 더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고객 수도 줄고 고객 단가도 줄었습니다. 정말 거리가 썰렁한데요. 그나마 부천페이가 있어서 저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천페이 요즘 사용하시는 분 정말 많은데요. 부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보통 3만원 정도의 인터넷 신분을 주는데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절실하신 것 같습니다. 2024년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막막한데요. 좀 마음 편하게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 저의 절실함입니다. 우리 이효진님은 경기도 골목상점가 연합회 회장이신데 그 절절함이 가슴으로 다가옵니다. 골목상권 살아야지 대한민국이 살죠. 골목상권이 무너지면은 대한민국 중산층 전체가 무너집니다. 공감합니다. 준비하세요, 이호준님.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손예린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요, 저희 부천이 문화의 도시라는 이름에 비해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조금 미약한 게 항상 아쉬웠거든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은 다른 지역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럼으로써 지역 활성화가 잘 되는 모습을 직접 참여하고 목격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도 도시 이름에 걸맞게 문화예술에 조금 더 힘을 쓰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아트벙커 같은 공간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손예린님의 절실함 잘 들으셨죠? 문화예술인을 꿈꾸는 현재 가수세요. 우리 부천이 나은 가수입니다. 앞으로 되게 커나갈게요. 미리 좀 이따가 사인 받으셔도 될 거고요. 우리 송혜린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도시 부천이 더욱 활기차게 그리고 진정한 문화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절실함 제가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시 지체장애인협회 게이트볼 회장 이원아입니다. 장애인들이 이동하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전동행차도 타고 버스를 타기도 힘들고 일반 도로도 이동하기가 위험합니다. 횡단보도 턱도 높아서 턱이 높은 곳은 올라가지도 못해서 도로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많이 위험합니다. 장애인들 편의가 좋아져서 장애인들이 이동하기가 쉽게 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아님의 이 절실함,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 절실함을 갖고 있는데 우리 유아님의 절실함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장애인 휠체어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휠체어가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100킬로 정도 됩니다. 네, 150킬로 되는 것도 있고 좀 가벼운 게 100킬로 정도 돼요. 조금 가벼워도 80킬로입니다. 들 수가 없어요. 장애인 휠체어가 턱이 전동 휠체어 턱이 한 단 두 단 이렇게 되어지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행권의 문제가 되시는 거죠. 그런 문제 우리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절실함들을 우리가 쭉 들으셨는데 우리 모두 다
이 절실함, 개개인의 절실함이 있지만은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절실함들을 푸는 것이 바로 정치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정치가 그래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한 마음 또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것이라 믿어봐도 되겠까요? 네. 네. 이제 오늘 행사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을 빛내주실 분들은 상동과 중동에서 활동하시는 생활문화 동아리 행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도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드렸으면 하는데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여기 행사장을 나가시고 나서 다른 분들에게도 행복을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을 주는 사람들의 기타 공연,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랄랄라 이렇게 듣도록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노래일 것 같습니다. 함께 아시면 같이 박수치면서 따라 부르면서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 둘. 하나 둘. 저기야 안 찍었어. 하나, 둘, 셋. 잡혀보세요. 하나, 둘.
좋아요, 좋아요. 파이팅! 네? 네.
Thank you.
세 번째 곡 듣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연주 동안 즐거우시다면 더욱더 큰 박수와 함성을 해주시면 우리 예비 고등학생들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데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곡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신앙송입니다. 국사골 신앙송 예술협회장 이현주님과 김성수님께서 신경림님의 시 날짜 더 높이 더 멀리 솔개를 위하여를 낭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이현주님과 김성수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룩이 지고 주름이 잡혔다. 비바람에 찢겨 첫눈 번개에 부딪히 가시에 찔려 불에 태워 때로는 지쳐 모래밭에 쓰러졌지만 도로는 날개 젖고 풋섭에 엎드렸지만 밤새와 아픔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또 푸른 하늘이 쉼없이 길가에 내려와 꼬여대고 따사로운 햇살이 길 속으로 파고들며 감질일 때 별들이 애틋한 눈짓으로 손짓하며 부른데 아픈 상처는 굽힐 줄 모르는 뜻으로 타오르고 얼룩은 얼룩은 주름은 주름은 힘으로 솟구쳤다 힘으로 솟구쳤다 남자 백벌을 지키고 천벌을 곤두박질 치더라도 그리하여 마침내 이렇게 높이 이렇게 멀리 날아올랐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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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아직도 낮고 아직도 가까운 곳 날자 날자 더 높이 더 멀리 백두산에서 한라산이 보이기까지 이 땅에 온 땅심이 날개에 시퍼렇게 펼 때까지 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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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높이 더 멀리 나를 키우고 들과 산과 강을 끌어 비바람과 천둥 번개 가시를 불을 모두 태 근데 뜨거운 빗줄로 온 나라를 엮으면서 내 힘찬 노래로 온 코를 채우면서 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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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높이 더 멀리 네. 온라인 행사에 성함을 열어주신 이현준님.
여러분과 김성승님의 신앙송 그리고 예비 고등학생 기타 동아리 회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공연 잘 보았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잘 보셨나요?